저는 하늘을 아 저는 공기 꺼츠꺼츠꺼츠꺼츠꺼츠꺼츠 사방그의 꺼츠다 아름답다 핑크크 아 핑크 뮬리다나 너무 이쁘네 완전 철입니다 아, 아 감독님은 네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 핑크 뮬리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 좋은 기분으로 알바를 하러 가실 겁니다 네 알바 가야죠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정원 관리를 하실 겁니다 사진을 하나 드릴 거예요 사진. 요 안에 정원 관리사분이 계십니다 너무 넓잖아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찾으실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쉽지 않겠는데요 정원 관리사님은 다나카가 왔습니다 정원 관리사님은 관리사 안녕하세요 아 정원 관리사님은 아 여기 가는 제가 직원입니다 아 직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정원 관리사님을 찾고 있었어 아. 관리사님은 저 리더를 보낼 거예요 저희 가산우스피아는 저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민간 정원입니다 소개해드릴까요? 거의 됐습니다. 아니 여기도 핑크 뮬리가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야 핑크 뮬리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안 돼 됐어. 핑크 뮬리는 사람이 한번 밟게 되면은 아이. 이제 바로 죽는 그 식물이라서. 아 죽어버려요. 네, 약한 식물입니다. 아 그래도. 그래서... 거의 됐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 저기. 정원사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원관리사님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카씨 반갑습니다 거의 됐으네 아 여기서 열심히 지금 정원을 관리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저희 여기서는 지금 여기 근데 다나카씨 제차장을 봤는데 바지를 반바지를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아, 그 무슨 바지?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긴 바지를 입으셔야지. 아, 몰라. 제차장 진드기 같은 거 물릴 수가 있어요. 소데스네. 어떡하죠? 뭐 바지라도 어떻게 좀 빌려서 입어야 될까요? 가서 드릴까요? 아, 괜찮으시겠... 다나카, 요거 작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야죠. 아, 얘들은 이게 양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까지? 다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혼을 내주는 거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됐네. 아, 옆에서 제가 노래를 좀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 건그바츠메는 아나크네 컷! 다나카 이거는 모과나무 분재거든요. 모과예요? 네네. 오! 나비가 안... 여기 맹아지라고 이게 맹아지예요. 맹아지. 요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저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 맹아지. 잘라냈습니다. 네. 얘도 맹아지? 네, 그거 다 자르세요. 오. 잘하고 맹아지, 있어요. 맹아지. 네네. 잘하고 있어요. 아.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되고 나무가 다쳐요. 아 다쳐요. 미안해. 세상이 소르소르. 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예. 거기 위에도. 야 이렇게. 네. 아 잘하셨죠. 여기도 네. 있네. 여기도 있어요. 또 있어요. 잘 보이나 봐요. 네. 아 눈이 2.0입니다. 그렇죠. 너무 좋네요. 네. 아유 센파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누나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네 이 시작한 거 제일 열심히 한 거 아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이고 저 네. 이제 좀 떠나가 네. 일본에 가야 돼가지고 아 일본 가시면 안 되고 비행기 시간이 있었어 아니요 여기 작업만 이제 끝난 거고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가셔야 돼요 진짜로? 네네 아 여긴 또 어디죠? 여기요 민간정원 1호 시크릿 가든이에요 시크릿 가든? 네 비밀
정원이네. 네, 네. 비밀. 네, 비밀. 써야 되겠네. 쉿. 아, 닥치라고요? 네. 아, 여기서는 저희가 뭘 하죠? 아, 오늘은 저 위에 가서 꽃을 심을 거예요. 꽃? 네네네. 네. 아, 어떤 꽃을 심습니까? 아, 오늘.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야, 진짜 비밀 좀. 네, 아름답죠? 너무,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네. 저도 나중에 한번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꼭 오세요. 네. 아까 우리 백일홍 한번 심어볼까요? 아, 백일홍 그 네. 이거 하나 떼어 보실래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예, 그렇죠. 뿌리가 잘 자랐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거 심으시고. 아, 심고. 이 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 여기 앞에 있는 거나. 네,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 삼각형 구도로 심으시면 있고요. 아, 제가 해볼까요? 네. 자, 이거 넣어가지고. 어, 어, 왜 그렇게 가죠? 꽃이 다 망가졌잖아요. 왜 뭘 망가져요? 하나도 안 망가졌구만. 저는 지금 좀 바쁘거든요. 아, 바쁘세요? 네, 다나까 여기 일 다 하셔야 돼요. 이쁘게 심어놓으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하러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데로 이동하시는구나.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잘할 네, 수 푹, 있어요. 푹 You can do it. You can, I can do it. 걱정하지 네,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네. 예, 이쁘게 심으세요. 아, 아,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다 여기 싹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면서 합시다. 하시는 분인가? 선생님은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여기 엄청나네. 예, 여기 조성한 지가 네. 한 26년, 27년째 됐고. 27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여기를 갖고 오신 거네요. 네, 예, 한 번에 이렇게 멋있어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멋있어 지금의 이 형태를 갖추게 된 거네요. 네, 예. 여기는 나의 전부예요. 나의 삶이고, 나의 가치고, 철학이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딱 눈빛부터가 얼마나 이 공간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또 됐습니다. 여기가 시크릿 가든이네요. 예, 예. 시크릿 가든 속에 시크릿 가든입니다. 아니, 저 위에도 멋있지만, 여기도 물소리 들으면서, 아,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그죠? 예, 그런 걸 목적으로.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이게 이끼가 사람한테 주는 어떤 그 감성적인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아, 이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 관리 했는데 어떠셨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힐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초반에야 뭐 힘든 부분들도 있었죠. 뭐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 그때쯤에 너무나도 멋진 공간을 알게 돼가지고 저는 제 2의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고 그럴 때 여기 와서 좀 힘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아르바이트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점수요? 아,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다음에 뭐 할지 혹시 아니 하시고 싶은? 하시고 싶은? 아, 어떤 힘든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때쯤에 힐링이 있다면 저는 뭐든 다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과연 다나카, 아, 다음에는 어떤 이색 알바에 도전할지 기대가 되네요.